안녕하세요. 디지털 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덱 디아블로 이모탈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스팀덱에서 팀의 게임을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또한 스팀덱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플레이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해골왕의 정수에서 힘을 끌어내고 있다. 부족해서 안 돼.
자손을 재촉하지 마. 플레이 영상과 같이 조작이 조금 번거롭지만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팀 내에서 디아블로 이모탈을 플레이하는지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팀덱의 데스크탑 모드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리눅스형 무료 오픈소스 게임 관리자인 루트리스를 이용하여 배틀넷을 설치해줍니다.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미리 연결해주세요. 루트리스 설치 방법은 리눅스 인터넷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에서 루트리스를 검색합니다. 루트리스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항목에 스팀 OS에서 주황색 항목을 복사합니다. 스팀 데스크탑 시작 메뉴에서 콘솔을 검색하여 열어줍니다. 열린 콘솔에 방금 복사한 항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설치할 버전을 숫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버전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검색센터인 디스커버를 실행시켜 루트리스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루트리스를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실행해줍니다. 루트리스를 실행한 후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웹사이트 검색을 선택한 후 배틀넷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블리자드 배틀넷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와인 설치 여부를 묻는데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을 선택하여 설치를 해줍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설치가 완료된 뒤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을 해줍니다.
우선 저는 IT나 리눅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설치법을 보고 따라서 실행을 해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팀에서 아직 배틀넷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팀덱을 공장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배틀넷 설치나 디아블로 설치에 관해서는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팀덱에서 디아블로 이모탈을 플레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